오케이, 계속해서 본문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Yes, Mumbi. 자, 이런 소제목이라 했죠. 이런 질문. 그 다음에 우리가 스몬비라는 단어가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충 이어질 내용이 뭐 너 스몬비냐? 그 스몬비가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막 좀비처럼 걸어다니니까 여러가지 뭐 도로를 걸어가면서 뭐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안전사고에 아까 전에 앞에서 뭐 unwise or too much use of your smartphones can cause various problems 할 때 그 여러가지 problems 중에 한가지가 수몬비적인 행동을 해서 사고에 노출되는 걸 얘기하는 거 그 내용이 이어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수몬비가 뭔지부터 얘기해 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걸어서 돌아다니고 있다. 먹같이 좀비들처럼 뭐 전세계적으로 이런 표현 통째로 알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걸어서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표현은 어떤 뭐 그 완전한 사실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시적 현상이죠. 일시적 현상. 그래서 일시적 현상을 표현하는 시제는 진행형 시제가 원칙적으로 옳습니다. 진행형 뭐뭐 하고 있다 요즘 들어서 이런 이게 뭐 계속해서 계속 팩트가 아니죠. 영원한 팩트가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진행형 시제로 표현하면 되겠고요. 뭐 걸어 돌아다니다라는 표현은 뭐 걸어 다니다라는 표현 아 이거 말고 이 wander라는 표현인데 wander 대신에 뭐 walk around 이런 표현을 써도 되겠어요. walk around를 또는 wander라는 표현을 걸어서 돌아다니다 wander walk around를 진행형 그다음에 어떤 것같이니까 전치사 뭐뭐처럼이란 like 쓰겠죠. 예, 그래서 뭐 all of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죠.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all of the world people are walking around 걸어다니는 중이다. like zombies 하겠죠. 예, 전 세계적으로 people are walking around 진행형 시제로 일시적인 현상 일시적 현상은 이렇게 진행형 시제로 표현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걸어서 돌아다니다 walk around 그 다음에 뭐처럼 like zombies 그리고 이렇게 뭐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이유가 다음 문장에 와야 되겠죠. 도대체 왜 좀비처럼 걸어다니고 있지? 아 스마트폰 보느라고 다른데 저 집중을 못해서 이런 얘기가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면 적절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과 합당하는 일단 이 문장 All over the world, people are walking around like zombies.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그들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죠. 저 좀비처럼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머리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고 눈은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다. 근데 걸어다니는데 걸어다니면 뭐 차가 오진 않는가 뭐 위험한 일이 생기진 않는가 이렇게 저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ir heads are down 하면 되겠죠. their heads are down 그들의 머리가 내렸고 and 나올 거고요. Their eyes 나오겠죠. Their eyes가 스마트폰 위에 있다. 있다란 표현 비동사 are 쓰면 되겠죠. Their eyes are on their smartphones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좀비처럼 행동하는 게 이렇게 머리는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 스마트폰. Their eyes are on their smartphones.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장이네요. Their heads are down and their eyes are on their smartphones.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블럼이 생긴다, 어떤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난다가 다음 문장으로 적절할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위험해 라는 내용의 문장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디 볼까요? 오케이, 아 일단 이런 사람들을 스몬비, 스몬비에 대해서 are you a 스몬비? 라고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스몬비라고 부른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이 문장이 이제 이거의 주요 문법이죠. 누가, 우리가, 누구를,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이란 표현, S로 시작하는 거다 하죠. 스몬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쉼표는 뭐의 쉼표다? 동격의 쉼표겠죠. 스마트폰 좀비라고. 그래서 A를 B라고 부른다니까 전체 구조는 call AB고요. call AB고요. 시제는 fact니까 이번엔 현재 시제입니다. 우리가 부른다. we call. 그러한 사람들 뭡니까? such people이겠죠. we call such people smombies 해놓고 동격의 쉼표 나왔고요. 그 smombies 스마트폰 좀비즈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합친 거죠. smombie we call such people smombies 스마트폰
zombies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동격을 사용해서 수몬비라는 단어의 의미, 수몬비가 무슨 뜻인지 동격을 사용해서 뭐인 뭐, 스마트폰 좀비인 뭐뭐인 수몬비즈라고 전체 구조 call AP such people을 수몬비즈라고 부른다. 수몬비의 정의,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들? Their heads are down and their eyes are on their smartphones 한 상태로 walking around 하는 사람들을 수몬비즈라고 부른다. 어, 수몬비들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이 이제 이런 수몬비라는, 수몬비처럼 걸어 다니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겠네요. Because such people smartphone zombies 나왔고요. 다음 문장. 자, 만약 여러분들이 수몬비라면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겪을 수 있다. 고쳐야 되겠네요. 있다. 다양한 안전 문제들을. 자, 겪다라는 표현, 어떤 문제를 겪다. H로 시작하는 동사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능성을 하니까 여기에 가능성을 얘기한 조동사란 넣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거 V로 시작하는 단어, 그 다음에 얘는 S로 시작하는 단어겠죠. 뭐 얘는 뭐 P나 아니면 M으로 시작하는 단어. 그 다음에 이 문장 전체가 뭡니까? 조건문이죠, 조건문. 그래서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If you are a smombie 하면 되겠죠? If you are a smombie. 네가 smombie라면 you may have, you can have죠. You can have, you may have. 그래서 가능성을 얘기하고, 이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may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추측의 조동사 you may have, you can have. 그 다음에 various safety problems 하면 되겠죠. various safety problems. If you are a smombie, you can have various safety problems. Okay, if you are a smombie, 조건문. 만약 여러분들이 smombie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면 If your heads are down and your eyes are on your smartphones and you are walking around 한다면 걸어다니면서 또 대가리를 아래로 쳐박고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다면 You can have various safety problems 다른 문제가 아니고 safety problems를 겪을 수가 있다 have가 겪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다 했습니다 You can have, 겪을 수 있다, you can experience, 이때 have의 뜻은 experience의 뜻이죠. You can experience various safety problems. 다양한. 자, 그 다음, 다양한, 여기 이제 뭐야, 어떤 말이 나왔냐. various safety problems가 나왔으니까, 다양한 안전 문제가 겪을 수 있다 했으니까, 이제 various safety problems의 example을 들어줘야 되겠죠. 어떤 예가 있는지, 안전 문제에 어떤 예가, 예를 드는 그런, 이런 경우에, 그런 짓을 하면 이런 위험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어 이런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이 그렇죠 그래서 보지 못할 수도 있죠 도로에 있는 구멍을 그래서 넘어지고 다칠 수 있다 여기 계속해서 가능성을 얘기하는 조동사 뭐뭐 할 수도 있다 라는 조동사 may나 can이죠 could도 가능하고요. may, can, could 같은 조동사가 있을 거고요. 못 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도로에 있는 구멍. a hole in the street.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뒤에서 앞으로 꾸밀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인과 도로에 있는 구멍을 못 본 것이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써줘. 뒤에 결과 넘어지고 다칠 수 있다. 다치다라는 표현으로 아프게 하다도 이거고 아프다도 이거죠. H로 시작한 단어 쓰면 되겠죠. 이건 fall 뭐 이런 단어 fall down 이런 거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you may 썼네요. You can not see, you may not see a hole이죠. You may not see a hole 어디에 있는 in the street 도로에 있는 뒤에서 앞으로 꾸미고 있죠. A hole in the street 도로에 있는 구멍. You may not see a hole in the street. 이게 원인이죠. So 그래서 여기 because 같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because를 이 문장에 굳이 쓰고 싶으면 여기 so를 빼고 여기다가 because를 쓰면 되겠죠. Because you may not see a hole in the street 이런 식으로 이어주면 되겠고 여기 because가 없다면 여기다 so를 써야 되겠죠. You may fall down. You may fall and hurt. hurt 썼네요. 오케이 여보세요. You may get hurt 하면 되겠죠. get 뒤에 얘는 이제 뭐가요? get 뒤에 어떤 씁니다. hurt의 세 번째 녀석이에요. hurt가 3단 변신을 hurt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세 번째에서 이게 다치게 하다라는 뜻의 입장 밖에 넣었으니까 다치게 된이겠죠. 다치게 된 get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다. 또는 뭐 이 표현으로 뭐 hurt가 아프게 하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and hurt 아프게 할 수 있다. 누구를? yourself를. 그래서 you, so you may fall and hurt yourself 해도 되고요. so you may get fall and get hurt. 뭐 다치다라는 표현으로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get 어떤, get hurt. 뭐 be hurt 해도 상관없겠고요. get 뒤에 어떤 시나 be 뒤에 어떤 시나 똑같으니까 and be hurt. 여기에 may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may가, you may가 생략됐습니다. You may fall down and you may get hurt. You may fall down and you may be hurt. 다칠 수 있어. 계속해서 어떤 가능성, 못 볼 가능성이 있고 you may not see a hole in the street. So, 그래서 you can, you may fall and you may get hurt. 수범비 짓을 하면 이렇게 조심 safety problems가 일어날 수 있고 그 외에 한 가지 도로에 이렇게 뭐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데 모르고 뭐 만화 같은 데 보면 쏙 빠져 갖고 다치는 뭐 그런 현상이 직접 겪을 수도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다음 이어질 문장은 뭐 또 다른 뭐 예를 드는 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가지에만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고요. 뭐 또 다른 예를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수문비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문장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예를 들은지 아니면 정리하는 문장으로 갈지 보겠습니다. You may not see a hole in the street, so you may fall and get hurt. 예, 다음 문장은 그렇죠. 또 다른 예죠. 여러분들이 교통사고에 처할 수도 있다. 그렇죠. 도로에서 safety problem 중에 뭐 제일 심각한 게 traffic accident죠. 자, 어디 어디에 처할 수도, 어디 어디에 빠질 수도 있다는 뭡니까? get into죠. get into, get into, get into. 그 다음에 교통사고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두면 되겠죠. 마찬가지, 뭐, also 같은 거. also의 위치는 빈도부사처럼 not 들어갈 위치입니다. not과 같은 위치.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get into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조동사 may 나 can이 you may get into, to 썼네요. to you may get into a car accident, traffic accident to 이렇게 했네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뭐 할 수도 있다 가능성이니까 can이나 could 같은 걸로 바꿔 쓸 수 있고 you could get into, get into라는 수거 단어 할 때 나왔습니다. 어디 어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다 get into a car accident, traffic accident 교통사고. 오케이. 두 번째 예를 들었죠. 이제 두 번째 예 좀 들고 나면 이제 정리하는 문장. 그러니까 수면비짓 하지 말고 제발 걸을 때는 좀 스마트폰 좀 쓰지 마. 그러니까 걸으면서 스마트폰 하는 게 unwise한 스마트폰의 유즈 방식이죠. 이용 방식이죠. 현명하지 않은 거죠. 수문비처럼 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다음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하는 문장은 나오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이거 how 쓰면 안 됩니다. what을 써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너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지만 영어로 해석, 우리말스럽게, 영어를 우리말스럽게 하면 너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로 해야 됩니다. 이거 how 쓰지 않는다는 거 주의해야 되고요. what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의도.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다, 예방하다, P로 시작하는 단어죠. 그럼 prevent this problem 하면 되겠네. 여기다가 이거는 prevent this problem 하면 예방하다니까 앞에다가 뭘 써야 되겠죠.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것은 쉽다. 이거 it인데 이 it이 뭐 대신 왔는지 물어보겠죠. it is easy인데요. it is easy인데 it이 뭐 대신 왔는지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쉽답니까?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은 쉽다 이 말이죠. 예방하기 위해서 할 것은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so 아까 얘기했죠. what should you do? 말이죠. what can you do? 하면 되겠죠. what can you do? 뭘 할 수 있을까? 여기 절대로 how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 이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뭐 하는 것을 하세요죠. 어떻게 하세요입니까? 무엇을 하세요입니까?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무엇을 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절대로 how 쓰면 안 됩니다. What can you do to prevent?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니까 뭐 이런 문제 하나가 아니었죠. These problems 해야 되겠죠. These problems.
This 오면 안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서 problem 몇 가지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you may not see a whole industry, then you may fall and get hurt라는 첫 번째, 뭐 구멍을 못 보고 다치는 경우. 두 번째, you may get into a car accident, 교통사고 당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얘기했죠. 두 가지 problem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복수형 these problems가 와야 됩니다. this problem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it's easy 이러죠. it's simple하고 easy하고 같은 말이죠. it's not hard, it's not difficult, it's simple. it은 뭐 대신 왔다? preventing these problems 대신 왔죠. preventing these problems,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not easy, not tough, not challenging. 오케이, 반대말들 쭉 얘기했습니다. 뭐 힘든, challenging 이라든지 hard 라든지 difficult 라든지 그 다음에 뭐 tough 이런 단어들 가능합니다. It's not tough, it's not difficult, it's not challenging, it's not hard, it's simple, it's easy. Preventing these problems is simple. 오케이, 정리하면 so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들어오십시오. 잠시만요. 절대로 how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how가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이지만 따로 자리가 없어서 이쪽에 의자에 앉아주십시오. 예. What can you do? 뭘 할 수 있을까? 뭐 의도를 나타낸 투구장소입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를 prevent하고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stop이 있겠죠. To stop these problems. It's simple. 간단하다. 단순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어질 내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어떤 충고하는 문장, 뭐 하세요, 뭐뭐 하세요 이런 문장들이 이어질 수 있겠죠. 예, 잠시만 쉬어 끊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o prevent these problems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니까 뭐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제곱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in order 또는 so as 같은 걸 넣을 수 있겠죠. What can you do? 오케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 To prevent these problems,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it's to prevent these problems is simple. Preventing these problems is simple. 그래서 하는 것, 요거 그대로 가져와 놓고 명사적으로 쓸 수도 있겠죠. To prevent these problems를 is simple 또는 뭐 가주어 진주어문 써서 it is simple 하면 이때는 이때 it은 대명사니까 인칭 대명사니까 요거 대신 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to prevent these problems를 만약에 집어넣으면 그때는 뭐로 바뀌겠다? 가주어 진주어로 바뀌겠죠. 예방하기는 쉽다, 단순하다. 오케이, 그래서 쉽다고 했으니까 다음 이어질 내용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예방됩니다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어진 내용이 그렇죠, 명령문이에요. 보지 마, 너의 스마트폰을. 그렇죠,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동안은 무슨 시제? 진행형 시제로 표현한다 그랬죠, 걷는 동안. 그래서 do not look at 하면 되겠네요. do not look at your smartphone 한 다음에 while you are walking 하면 되겠죠. 이거 얘기했습니다. 이런 느낌, 뭐뭐 하는 도중에 이런 표현일 때 진행형으로 한다 그랬죠. 뭐뭐 하는 동안이니까 while 썼고요. 뭐 during 이런 거 안 되죠. during도 동안인데요 선생님. during last summer 이렇게 쓰는 거야 이 녀석아. for 안 됩니까? for 3 days 이렇게 쓰는 거야. Okay. while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오는 절이라고도 하죠. 절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접속사는 while이다. do not look at your smartphone while you are walking 걷는 동안 보진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은 뭐 이제 수문비가 안 되는 방법이죠. 첫 번째 뭐 걷는 동안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이 끝이 났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심화학습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이냐. 오케이, 얘가 아니고 어디 갔어. 오케이, 그래서 Are you a snobby? 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이런 얘기죠.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중이다, 좀비처럼. 그래서 All over the world죠. All over the world people are walking 걷는 중이다.
around like zombies. All over the world, people are walking around like zombies. 그래서 어떤 경향이라 했습니다. 새로운 경향, 새로운 경향. 새로운 경향은 무슨 시제? 진행형 시제로 표현한다 했죠. All over the world, people are walking around like zombies. 오케이, 그래서 좀비처럼 걷는 다음 문장은 좀비처럼 걷는다가 어떻게 하는 행동인지 뭐 대가리 숙이고 눈은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 Their heads are down. 그들의 머리가 있다.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And their eyes are on their smartphones. 이게 바로 walk around like zombies. 됐습니까? 좀비처럼 걷는 게 이런 행동인 거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좀비라고 부른다. call AB가 사용되죠. 우리가 부른다. we call 한다. 무엇을?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스몬비라고. 또 복수니까 스몬비즈 해야 되겠죠. 스마트폰 좀비즈.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얘랑 그 다음에 얘랑 합쳐서 스몬비가 나왔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 네가 스몬비라면 너는 다양한 안전 문제들을 뭐 할 수 있다? 겪을 수 있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If you are a zombie, you can have, you can experience various 명사형 와이죠. 형용사 말고요. Safety problems. You can have various smart safety problems. 다음 문장은 여러가지 이런 녀석들을 안전 문제 겪을 수 있다 했으니까 어떤 안전 문제인지. 그래서 못 볼 수도 있다죠. You may not see, you cannot see.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죠. You may not see a hole in the street. 도로에 있는 구멍을 못 볼 수도 있고. So 그래서 못 보는 게 원인이죠. 그래서 You may fall and be hurt도 되겠죠. You be hurt 또는 get hurt, 다칠 수도 있다. You may be hurt, you may be hurt. Okay. You may get into, 뭐뭐를 겪게 되자. You may get into a car accident too. Car accident도 겪을 수도 있다. Okay. 그래서 그 다음, so죠, so.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What can you do? 이러한 문제를 뭐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하여 to prevent these problems.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입니다. 이거 in order 또는 so as를 넣을 수 있다 했죠. So as to prevent these problems. In order to prevent these problems. It's simple, easy. It's not difficult. These problems는 뭐 대신 왔다? 요 두 문장 대신 왔죠. 이러한 문제 뭐. 그래서 뭐 in the street에 있는 홀을 못 봐서 fall and get hurt 하는 거나 또는 get into a car accident 하는 문제. It은 아까도 얘기했죠. To prevent these problems 또는 preventing these problems is easy. 쉽다. 그래서 보지 말아줘. Do not look at your smartphone. 그 다음에 네가 걸어가는 동안 while you are walking.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